정신일도, 하사불성, 대단한 무예의 고수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 몸도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대나무처럼 이렇게 탄력 있게 되고 용수철처럼 퐁퐁 튀게 돼 있고. 내장산 정기를 받으며 내공을 쌓았다는 사나이. 때로는 흐르는 물처럼 유려하기. 때로는 호랑이와 같이 저돌적인 무술 수행. 네 발로 호랑이처럼 네 발로 걸어간다 해서 후보법이라는 건데. 자연처럼 변화무쌍한 사나이의 산중 수련기를 들여다봅니다. 우리나라의 명산으로 손꼽히는 전라북도 정읍 내장산. 내장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단풍이죠. 하지만 산 안에 숨겨진 것이 많다 하여 이름 붙은 내장산에는 사계절 다양한 아름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내장산의 매력에 빠져 자주 산에 오른다는 김석환 씨. 그냥 걸어도 힘든 산을 참 어렵게 오릅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세요? 네, 나만의 독특한 수련법이에요. 노래하는 사람들도 가수들도 노래하기 전에 목도 풀고 이렇게 단전에 힘도 이렇게 기르잖아요. 이렇게 회전도 하고 얼르기도 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 몸을 달래고 있어요. 아니 본격적인 수련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어떻게 따라가? 잠깐만요. 자취가 만나자마자 제작진을 당황시킵니다. 갑자기 네 발로 확고히 걸으시네요. 네 발로 호랑이처럼 네 발로 걸어간다 해서 호보법이라는 건데 전신을 다 쓰잖아요. 이게 본능적인 동물의 본능적인 몸짓 살아나는 아주 대단한 수련법이에요.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거침없이 산길을 오릅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성인 남성이 정상까지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시간 반. 그 거리를 호보법으로 40분 만에 도달했습니다. 예! 정상에 올라 바라본 내장산의 비경.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 정말 내장산을 가을산이라고만 여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좋다! 야, 어때요? 여기 올라오면? 아이고. 매일매일 내장산은 좋아요. 올라올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올라오게 되고 거의 그냥 사계절 올라오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아 지금이 한 1535번째가 되었네요. 20년 넘게 무예를 갈고 닦은 석환 씨. 특별한 무술을 접하게 되면서 수련터로 내장산을 택했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중국 무술을 하게 됐어요. 중국 무술을 열심히 수련하다가 옛날에 무슨 이제 그 이소룡이라고 있었잖아요. 쌍절곤 하면 그걸 갖다가 이제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일기장에다 저는 썼어요. 이렇게 나는 나중에 중국 무술 체육관 관장이 되겠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럴 필요 없다 해서 택견을 하게 됐는데 택견 안에 이제 어떤 그런 정신이 다 들어있고 나의 몸에 딱 맞고 자연스럽고 그래서 내가 또 전생에 이걸 하지 않았네 이럴 정도로 편안함을 느끼게 됐어요. 강산이 두 번 넘게 변하는 세월 동안 변치 않고 함께한 내장산.
구석구석 발길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데요. 운동을 마친 후에는 꼭 맑은 계곡물로 땀을 식힌답니다. 대장산 물은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림자도 씻어준다는 그런 물이에요. 대장산 물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 세상 속에 안 좋은 그런 이야기, 뭐 귀도 씻어주고 마음도 씻어주고, 그래서 모든 게 정화되는 느낌이 드네요. 이 물소리만 듣고 있어도.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어서 있어. 늦었네, 예. 네, 오늘은 좀 늦었네, 일단. 뭘 딱 준비해놔. 날씨도 덥고, 일단. 아우, 온도가 딱 맞네, 일단. 예, 땀도 나고. 예. 별명이 산신령 아닙니까, 내장산. 매일 여기 지나가. 예, 비가 오나, 뭐, 눈 올 때는 제가 자세히 안 봤고, 예. 항상. 아이고, 우리 부재자님이. 산에 오면 언제나 인기 만점.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택견 수업 때문인데요. 앞으로 갈 때는 기합수를 이 들어갈 때는 이 들어갈 때는 크 둘 셋 넷 이 크 석환 씨 덕분에 택견의 매력에 빠진 이들이 많답니다. 손을 올리면서 하나 둘 셋 장소가 필요 없고, 뭐, 그, 운동을 하기 위한 옷도 필요 없고, 심지어는 모욕하면서도 생각하면 그냥 홀라당 벗고요. 이, 그, 하면서 해요. 정말 좋아요, 이거는. 근데 이게 사실은 보기에는 쉬워도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게 어려운데, 그걸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하나, 둘, 셋.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제자가 잘 따라오면 스승도 즐거운 법.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아라리가 났네.